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로봇 청소기 앱 연결 시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바TV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됐던 중요한 내용, 즉 웬만하면 이렇게 하니까 연결되더라 하는 내용 몇 가지만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와이파이가 잘 켜져 있나 확인을 하고 핸드폰과 기기를 최대한 가까이 놓은 다음 시도해봅니다. 두 번째, 앱을 다시 실행하거나 휴대폰을 껐다가 켜봅니다. 세 번째, 공유기 전원을 껐다가 켜고 네트워크 케이블들도 다시 뺐다가 끼워줍니다.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정하셨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셨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정말 당연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연결이 안 돼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와이파이 비번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꼼꼼하게 잘 입력하세요. 다섯 번째, 연결하려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비밀번호 설정 없이 바로 연결되는 와이파이라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시 연결해봅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연결하려는 와이파이가 2.4GHz인지 확인합니다. 5GHz와 2.4GHz 듀얼 와이파이 사용자분이라면 와이파이를 찾을 때 5GHz가 아닌 2.4GHz라고 쓰여 있는 이름을 찾아야겠죠. 듀얼 와이파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2.4GHz만 보이고 5GHz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유기 설정으로 가서 2.4GHz를 켜야 합니다. 공유기별로 설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유기 제조사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유기별로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일곱 번째, 연결하려는 와이파이 이름 비밀번호에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기기가 특수문자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와이파이 서버에 접속해서 변경하거나 통신사에 연락해서 변경을 하고 다시 연결해봅니다. 오늘은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실 거죠? 유익한 영상들이 줄이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